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현장이에요. 정말 그 어떤 스트레스도 받은 적이 없어요.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. 근데 기사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뭐 이제 감독님이죠. 근데 이게 스트레스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 그냥 하면서 이렇게 약간의 옥신각신하는 부분, 그것도 크게가 아니라 이제 한두 번 그렇게 끝나는 부분인데, 뭐 아까 장동건 씨가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거예요. 아무것도 해오지 마라. 그냥 대충 해라. 그래놓고 하면은 연기를 이렇게 대충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든가. 특히 이어폰만 해도 그래. 이어폰이 그게 이제 전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. 근데 이어폰을 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 왜 껴요? 그랬더니 감독님이 아 이거는 리도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써야 된다. 그래서 썼는데 감독님이 봐도 아닌 거야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몇 회차 가니까 그냥 없애시더라고요. 아무 말도 없이. 그래서 속으로 아 이거는 이어폰 역시 아니었구나. 근데 말은 안 하시고 그냥 살며시 없애시더라고요. 근데 저도 이제 그 이어폰이 연기할 때 담배도 펴야 되고 뭐 할 때 이거 꼽았다 뺐다 할 때 되게 좀 이게 성가신 거예요. 이게 되게 그래서 아 이거 좀 시바이가 좀 이게 잘 안 날아오네.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해서. 우리 이제 설정이 이렇게 연기를 할 때 설정이 뭔가 좀 잘 안 되는데 뭔가 꼬이고 이어폰 선이 또 자꾸 꼬이고 한 번에 끼워야 되는데 제 귓구멍에 잘 안 맞아요 얘가. 그래서 이걸 이렇게 꽂기도 힘들고 막 이랬던, 그래서 NG가 몇 번 나고 뭐 그랬던 초반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 이걸 꼭 끼워야 되냐, 그런데 아무 얘기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 꼭 끼워야 된다. 근데 한 첫 회차 두 회차만 끼고 그 다음엔 없어졌어요. 이유 없이 뭐 그런 부분들.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기사 쓰시라고. 뭐 스트레스는 전혀 아닙니다.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했고 그냥 웃자고 한 얘기죠. 네, 근데 진실이에요. 네, 그럼 역으로.